저희가 2013년도에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출되시고 우리 옹진 신부님을 초대하셨어요. 교황청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옹진 신부님이 그 로마를 가셨어요. 신부님이 로마에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때 보셨어요. 그때 이제 집시들도 많고 노숙인들도 많고 이랬거든요. 그때 이제 신부님이 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로마에 이렇게 많다 그러면서 아 우리가 이분들도 모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몰랐죠. 저는 이제 제가 완전히 한국 토종이에요. 그래서 김치만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저 외국을 나가라고 스님이 그것도 로마에 유학을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저는 김치 먹어야 해서 못 가니까 다른 수녀님 보내주시라고. 그래서요. 이미 서류 제출 다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그런데 그때는 계획이 한 3년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수님들이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더 오래 있게 됐어요. 처음 시작도 사실은 저희가 무엇을 주겠다 아니면 무엇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처음 시작은 저희가 이제 그 이태리의 노숙인이 어떤지 몰랐으니까 그분들을 알기 위해서 베드로 광장을 저녁 때쯤 해서 제가 매일 돌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저씨들을 이제 가까이서 보고 한 사람 만나고 그 옆에 분 만나고 또 옆에 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노숙인에게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 조금씩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그룹으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룹으로 막 이렇게 있을 때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한 분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친구, 친구, 친구 이렇게 하면서 제가 거기에 사실은 스며죠. 같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뭐 그 돕는다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과 함께 머무르고 또 그분들과 함께 그 동반하는 그런 의미가 저희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로마에서 하는 일이 이제 다른 어떤 이런 복지의 차원에서 보자면 굉장히 미소하죠. 뭐 그렇게 크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노숙인들이 정말 노숙하는 가난한 버려진 사람들만 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느님의 자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바티칸 근처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무엇인가를 찾고 싶어서 와요. 그것이 하느님에 대한 그 신앙이 조금 남아 있어요. 자기네들 인생의 마지막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버려졌지만 하느님만은 붙잡고 싶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베드로 광장에 이제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아 그분들은 정말 가난하기만 한 분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라는 이런 것이 이제 저희가 더 친근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됐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분들의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적어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환대를 받고 있구나. 아, 아주 기쁘게 받아주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정말 느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이 저희의 사실은 목적이에요. 밥 나눠주고 무엇을 많이 주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때는 영화의 한 장면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차도 다닐 수가 없고 뭐 사람들도 아무도 다닐 수가 없고
다 통제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샤워장 아니면 무료급식소 전부 다 문을 닫았어요. 다 집으로 돌아가세요라는 방송을 계속했어요. 집에 있으세요. 집에 있으세요. 이런 방송을 계속했는데 우리 아저씨들은 집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빈 광장에 한 사람도 없고 우리 아저씨들만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누가 먹을 거 갖다 주지도 않아요. 그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그 수녀님 하나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었거든요. 둘이서 그래 해보자 해가지고 밥을 그때 했어요. 사실은 둘이서 그걸 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재료를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 모두 문을 닫았기 때문에 재료를 구하려면 여러 군데 슈퍼를 가서 줄을 서서 그거를 다 샀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남들이 봤을 땐 그냥 한 끼인데 저희 둘이 준비할 때는 며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는 차만 다녀도 통제를 할 때예요. 그렇게 하니 경찰들이 세 번, 네 번을 붙잡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수녀들이니까 이제 보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광장에 가서 아저씨들 나눠주면은 너무너무너무 아저씨들이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어느 날은 그 광장 지키는 군인 아저씨가 저희 보고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매일은 못 드렸지만 그렇게 한 끼를 드릴 때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사실은 둘이서 그걸 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거라도 근데 해줄 수 있어서 그때 너무 좋았죠. 그 남들이 다 무섭다는 그 코로나에 노출된 우리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그게 더 걱정이 됐죠. 막판에 걸렸어요, 저희가. 7월 초에 저도 걸리고. 예, 예. 수녀님 걸렸다는 전화 받고 이틀 후에 제가 걸렸죠. 광장에서는 아니에요. 우리 아저씨들은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우리 광장에서는 단 한 분도 안 나왔어요. 좋은 걸로 기억한다기보다도 정말 안타깝고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술 주정뱅이 아저씨가 있었어요. 베드로 광장에 유명한 술 주정뱅이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저씨가 근데 뭐 신장도 안 좋으시고 이제 당뇨도 아주 심하고 그런데 계속 술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병원에 데려다 놔도 도망 나오고 데려 나와도 도망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이분한테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도움을 줘도 별로 티가 안 나고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독보적으로 나오고 자꾸 나오고 술을 마시고 하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오직 예수님만 내 마음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늘.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을 이제 저희 집으로 모실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이렇게 그래도 거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켜봤죠. 지켜보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관계를 해갔는데 어느 날 제가 샤워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저씨를 멀리서 봤어요. 근데 저한테 느낌이 아 이젠 안 되겠다. 당장 아저씨를 모셔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도 뭐 걸어 다니고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 걷는 폼이나 이런 것이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다급하게 다가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어떠냐? 그랬더니 아이 괜찮대요. 아이 맨날 술 먹고 똑같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안 되겠다. 내가 내일 와서 아저씨를 상태를 보고 모셔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일이었으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이제 광장에 나갔죠. 그랬는데 이제 여느 날하고 다름없이 이렇게 누워 계세요. 누워 계시는데 보통 제가 가면 인사를 하거든요. 일어나고 또 울고 막 이런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불렀죠. 그랬더니 이제 숨은 쉬는데 눈을 못 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엠브란스가 와서 아저씨를 딱 실은 그 순간에 팔이 뚝 떨어졌어요. 팔이 탁 떨어지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숨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하루만 더 이제 아저씨를 이 알아봤다면, 이 상태를 알아봤다면, 아, 이렇게 돌아가시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죠. 근데 이제 뭐, 응급실로 들어갔지만 이미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저씨가 매일 하던 말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 내 마음은 예수님밖에 몰라. 이렇게 했을 때 끝에 3까지 갈 때까지 아무도 그 끝에까지 동반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이것이 저한테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우리 아저씨들을 보는 눈이 조금 더 적극적이 됐어요. 제가 이분들의 끝까지 삶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마음은 알아주자. 그 마음은 알아봐 줄 눈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죠. 더 다 괜찮아 나의 형제여. 저의 개인적인 계획은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정말 없는데, 다만 제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할 때 그 한 사람의 어떤 이런 가난한 분들의 마음을 내가 알아봐 주기를, 그리고 제가 하는 어떤 그 사도직 안에서, 아니면 제 개인적인 삶 안에서 가난한 분들에게 제가 정말 허물없는 친구가 되어주기를, 이거를 저는 지향을 하고 그 하루를 살아요, 저는. 그래서 계획이 막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있지는 않은데, 하느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죠.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